사실 그 영어 선생님도 하셨고 지금 뭐 번역일도 하시고 신동엽 씨 같은 분한테 영어를 가르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? A가 이렇게 쓰는 이렇게 쓰는 에이. 아니 영어 잘 하실 것 같은데요? 어, 장난 아니에요. 저는 같은 한국 사람 있을 땐 절대 안 해요. 왜냐면 그게 제 캐릭터에 안 맞아요. 영어 잘하는 게. 그래서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. 아니 이범수 씨의 네. 또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잖아요. 맞아. 근데 이범수 씨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하세요. 그러니까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좀 재밌으신지 어디 해외에 나가면 되게 이렇게 회장님처럼 앉으셔서 할 말이 있으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. 괜찮다. 네. 뭐. 아니 아니 전 그게 궁금한 게 그러면 영어 선생님 하다가 연애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? 6, 7개월? 네. 한 후에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사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개인적인 사담도 보통 관심 있으시면 뭐 물어보세요? 뭐 좋아하는 음식 뭐냐 뭐. 네 뭐 그런 거 물어보는데 약간 영화 뭐냐 뭐. 선생님 꿈이 뭔가요? 막 이런 거 물어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 보여서 저를 도와주고 싶으신 건가? 젊은이를 돕고 싶으신 건가? 역시 범수. 아, 네. 야 되게 재밌구나. 네. 꿈이 뭔가요? 그래서 또 꿈 없으면 되게 좀 생각 없는 젊은이 같아 보일까 봐 네. 또 꿈 막 얘기하고 아니까 그러니까 연애가 시작되고 나서도 과외를 하셨어요? 그쵸 과외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되던가요? 난 그게 제일 궁금해. 아니 또 이거 봐봐. 아니 이거 봐야 되잖아요. 자 읽어보세요 그러면. 안 된다고. 에이 그 아니, 하지 말고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우리. 응. 그러면은 네. 일단 뭘 좀 네. 만들어 보면서 알겠습니다.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 Delicious Life. Olive.